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코드 톤 설명할 때 해보지 않았던 메이저 세븐, 어그먼트, 디미니시 코드까지 그 코드 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C 코드에서 기본 메이저 코드가 도, 미, 솔. 도 근음을 시작으로 해서 메이저 코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가서 도미 솔이 코드 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C 코드, 메이저 코드의 코드 톤만 알면 나머지 이제 메이저, 마이너 코드, 세븐 코드, 메이저 세븐 이런 모든 코드 톤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C 마이너 코드의 코드 톤을 구해 본다면 메이저 코드 도미 솔에서 얘는 3도만 플랫을 반음만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러면 이게 C 마이너 코드의 코드 톤이 되고, 세븐 코드, C7 코드는 마찬가지로 메이저 코드 도미 솔에서 세븐 음을 추가를 시켜주는데, 그 세븐 음은 이 근음에서 온음을 내려준 음을 추가를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이 도에서 반음 내리고 반음을 또 내리면 C 플랫이 되는 거죠. 그리고 C 메이저 세븐은 마찬가지로 도미 솔 메이저 코드 톤에서 여기는 근음에서 반음만 내려주는 음을 추가시켜주면 얘는 C가 되는 거고. 그리고 C 어그먼트 코드. 어그먼트는 얘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코드 톤, 도미 솔에서 얘는 메이저 코드의 5도만 반음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5도, 솔에 샵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C 디미니시 코드. 디미니시는 얘는 마이너 코드. 이거 마이너 코드 톤에서 미 플랫 솔 5도만 반음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솔 플랫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톤 한번 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 코드는 C를 1도로 보는 거죠. C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8도에서 C 근음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니까 네 샵으로 3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5도 파 샵이 되죠. 그래서 B 코드의 코드 톤은 C 레 샵파 샵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 코드는 이 메이저 코드에서 3도만 반음을 내려준다고 그랬죠. 그럼 샵이 아닌 그냥 레가 되는 거고. 그리고 B7 코드로 가면 마찬가지로 메이저 코드에서 C 레샵 파샵에서 근음을 온음 내려준 음을 추가를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C 그 여기에서 반음 온음을 내려주면 라가 되죠. 라가 되는 거고. 그리고 B 메이저 세븐은 마찬가지로 C 레샵 파샵 이 메이저 코드에서 이번에는 근음에서 반음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라 샵이 되는 거고, B 어그먼트 코드. 어그먼트 코드는 이 메이저 코드에서 5도를 반음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메이저 코드 그대로 코드 톤 C 레샵 파샵에서 5도를 반음을 더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샵이 이렇게 되면 이 파에서 반음을 올려주면 결론적으로 솔이 되지만, 1도, 3도, 5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솔이 아닌 파의 샵을 두 번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솔을 기타 지판에서는 치는 거지만 화성악에서는 1도, 3도, 5도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샵이 두번 붙는다는 거. 그리고 B 디미니시 코드는 마이너 코드에서 5도를 반음을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C, 레, 파샵 똑같은데 5도를 반음을 내려주니까 파샵이 아닌 그냥 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메이저 코드의 코드 톤만 나오면 마이너 코드는 여기에서 3도만 반음 내려주는 거고, 세븐 코드는 이 메이저 코드 톤에 근음에서 온음을 내린 음을 추가를 해주는 거고, 메이저 세븐은 근음에서 반음 내린 음을 추가되는 거고, 어그먼트는 메이저 코드에서 5도를 반음을 더 올려주는 거고, 디미니시 코드는 마이너 코드에서 5도를 반음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안 해봤던 다른 코드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